사계국어의 도양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작품은 자 고대 가요에서 구지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구지가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총 4줄의 짧은 시인데자 고대 가요 중에서도 유명한 작품이니까 고가라도 해야 돼요. 자 구지가는 이 짧은 4줄의 노래만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배경 설화 속에 포함된 노래입니다. 포함된 노래. 자 옛날 가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가락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야라고 하는 나라고요. 가락국의 건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노래라고 해서 이걸 삽입 가요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당시만 해도 설화와 즉 설화 이야기, 이야기와 노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노래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노래가 전승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가락쿠의 건국 신화가 어떻게 됐느냐? 자, 가야 쪽에 아홉 어, 명의 부족들이 부족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족을 이제 하나로 통치해줄 수 있는 임금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라 들리냐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 주겠다 그런데 그냥 내가 나타날 수 없고 너희들이 함께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 내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왕이 되어 주겠다 라고 해서 부르게 시킨 게 바로 이 구지가란 노래고, 실제로 구지가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여섯 개 알이 나오고, 그 중에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게 바로, 가야였던, 시조였던, 수로왕이 태어나서 그 가야를 건설했다는 그 건국신화입니다. 그 건국신화 속에 포함되는게 구지가란 노래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구지가는 기본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니까, 구전가요겠지, 그치? 구전가요? 그럼 이게 기록이 돼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기록됐냐면 지금 왼쪽에 보면 구화 구화 나오는 이 한자들로 기록이 된 거야. 즉 처음부터 우리말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한자로 기록된 거야. 즉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역시가라고 표현해. 즉 구전되던 노래를 한자로 번역해서 기록되었다. 이걸 한역시라고 표현해. 우린 이 한역된 걸 다시 어떻게 실제로 불렀을까? 이 번역한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고. 자 노래 잠깐 보면 자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을이 되게 단단한 구조고 자 거부가 거부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머리를 달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지금 달라고 하는 거야 거북이한테 달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거북이는 신량스러운 존재야 신량스러운 존재 따라서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지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다 즉 주술의 대상인 거야 자 머리를 내어라 그러면 결국에 이 구간이 원하는 거 뭐? 바로 머리가 되겠지? 따라서 머리는 하나의 생명체. 생명체 중에서도 우두머리. 우두머리 중에서도 임금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왕? 그렇지. 수로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머리를 달라고 하면서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특징. 자,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따라서 내놓지 않으면 무엇을?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존재. 야 즉, 실령스러운 거북이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뭘 하냐면, 위협하는 게 특징이야. 근데 위협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위협하는 거야. 따라서 주술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게 현재 특징. 자, 그러면 전체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 거부가 거북아, 거부가라고 하면서 거북이를 불렀지. 따라서 거북이를 뭐 하고 있냐면, 호명했고, 두 번째, 머리를 내어라라고 하면서 명령시킨 거야. 그 다음에 내어놓지 않으면 만약 그러하다면 가정 구워서 먹겠다 마지막에 위협의 구조로 지금 시상이 전개되는 게 특징이야. 자 배경설화를 잠깐 같이 보게 되면 자 후한세조 강무제 건무 18년인 이민삼월 개요기래 마을 북쪽에서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그곳에 모이니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려. 뭐라 들리냐면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그 구간들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자. 이것이 어디냐? 구지봉입니다. 이에 다시 옥황상제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워서 임금이 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구지봉에 흙을 파면서 봐봐. 구지봉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른 거야. 따라서 이 노래는 노동요의 성격을 지니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거부가 거부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라. 그럼 봐봐.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흙을 파면서 연기 같은 걸 하는 거야. 따라서 약간 종합 예술 형태를 지니거든. 그래서 원시, 종합 예술의 특징을 지니는 게 지금이 구지가의 특징 중에 하나야. 즉, 우리 현재로 따지면 뮤지컬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곧 하늘에서 내려주는 대왕을 맞이하여. 그럼 봐봐.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돼? 왕이 나타나겠지.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영, 군, 가라고 하고 임금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 따라서 주술 요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자 기뻐선 추출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구간들이 그 말을 따라 사람들과 함께 빌면서 가무를 했대. 그러면 혼자 한게 아니고 같이 한 거지. 에 따라서 집단 가요의 성격을 지니는구나 알수 있는 거야 11호에 하늘에서 황금 6 달이 내려와서 각각 사람으로 변했는데 맨 처음 태어난 사람 이름 바로 수로라고 했고 이 수로가 세운 나라가 바로 가야국을 세우고 나머지도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건국신화에 포함되어 있는 구지가 있어 자 핵심 정리 보게 되면 자첫 번째 갈래는 자 고대 가요 삼국 이전의 옛날 노래 자 한역시가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지 자 한역시가 뭐였어 이거? 그치? 구전되던 걸 어떻게 한자로 번역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뜻이야. 자, 주술적이지. 야, 자, 주술적인 건 중요해. 자, 집단적이고. 즉 개인적이지 않다는 게 특징. 자,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한다. 자, 현전하는 현재 전하고 있는 최고. 자, 가장 오래된 집단 무용. 자, 주술성을 지니고 있는 현전하는 최고의 노동력. 라고 하는 특징 있는 거야. 자 이해와 감상은 한번 주 읽어보면 돼. 자 그러면 자 OX 퀴즈로 일단 확인해보자. 자 공부한 거. 자 선생님을 같이 하기 전에 일단 OX 문제 총7 문제랑 서술형 문제 3 문제 선생님 실어놨으니까 일단 먼저 풀고 간단히 잠깐 멈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선생님을 같이 보면 돼. 자 이제 풀었지? 자 같이 보자. 자1 번. 자 노래를 불러서 원하는 말을 성취하고 저는 주술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자 주술적인 성격이 무슨 뜻이야? 원하는 소원을 빈다. 이런 뜻이냐 따라서 맞는 말. 자, 2번. 가락국 건국 신화 속에 삽입되어서 전하는 노래. 가락국 건국 신화 삽입되어 있다. 맞는 말이지. 이야기와 노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그렇지. 함께 존재하는 거야. 5. 3번. 단순한 형식 속의 소망을 함축성 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형식 단순한 거 맞고 소망을 직설적으로 표출한 것도 맞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함축성이 없다는 게 틀려. 함축성이 있는 거야. 자, 왜 함축성이 있어 이거? 상징성이 있어서 그래 어떤 상징성? 머리가 바로 수로왕, 임금을 나타내니까. 오케이? 따라서 틀렸지. 4번. 특정 대상에 대한 요구와 위협의 구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맞는 말이고. 5번.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자, 유사한 구절 반복. 자, 어떤 구절 반복? 거부가 거부가 두번 불렀지. 자, 어떤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머리를 달란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맞는 말. 6번. 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그러면 내가 말을 건네려면 누가 존재해야 돼? 그렇지. 청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청자가 있다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이신은 거북이가 존재해. 따라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맞는 거야. 그런데 친밀감이 틀렸지. 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X. 자, 7번. 현재까지 전해지는 노래 중에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이다. 개인 서정시가 틀렸네. 왜? 이거는? 집단 가요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도 X 오케이 자 서술형 문제 같이 보면 자첫 번째 자이 시에서 소망을 실현해주는 신령스러운 존재는 바로 누구 그렇지 거북 이번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자첫 번째 생명 자두 번째 우두머리 자세 번째 임금 물론 임금 중에서도 수로 왕이라고 볼수 있겠지. 자, 3번 사고에 들어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자, 뭐 하고 있는가? 구워서 먹겠다. 즉 위협.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정리했고, 자, 지금까지 한거한번 짧게 복습하면 돼. 자, 짧게 복습하면서 어, 중요한 사항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 고생했다. 얘들 안녕.